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물질은 일반적으로 액체, 고체, 기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중 액체라고 일컫는 것들은 담는 용기에 따라 형태가 가변적이고 증발하지 않은 이상 부피는 그대로인데요. 물론 고체와 비교하면 원자 간의 응집력은 떨어집니다. 지구상에는 다양한 액체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액체 중 가장 비싼 액체를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오늘 콘텐츠는 의료보험 여부에 따라 가격의 변동폭이 큰 극단적으로 비싼 의약품과 병의 다이아몬드나 금 등으로 장식되어 가격이 높게 형성된 술은 제외했습니다. 또한 한 분야의 중복을 가급적 자제했고 시세에 따라 가격의 변동도 있을 수 있다는 점 감안하시고 시청 바랍니다. 1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0위는 수은입니다. 수은의 리터당 가격은 898달러입니다. 실온에서 유일하게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금속인 수은은 현재보다 과거에 많이 사용된 액체 금속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수은이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인데요. 과거의 수은은 온도계, 의료도구, 전기 스위치, 건전지, 형광 등등에 많이 사용됐습니다. 수은이 활용되었던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다른 물질로 대체됐습니다. 하지만 수은은 판매처도 적지만 현재 가격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러한 수은의 가격적 특성 때문에 영국 노팅엄 대학교에서는 청소부가 학교 내 실험실에 비치된 수은을 절도하다가 붙잡힌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9위는 프린터용 검정 잉크입니다. 프린터용 검정 잉크의 리터당 환산 가격은 1,655달러입니다. 프린터를 구매하게 되면 프린터 가격보다 유지비나 다름없는 잉크값이 프린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될 정도인데요. 때문에 리필잉크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반대로 잉크와 출력물의 품질, 프린터의 고장 우려 등이 고민되어 정품 잉크를 선택하기도 하는데요. 헌데 프린터용 검정 잉크 정품을 본다면 현재 인터넷에서도 15ml가 27,000원 내외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 만만치 않은 수준입니다. 선택에 대한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8위는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의 리터당 가격은 2,640달러입니다. 인슐린은 사람의 혈당 조절에 매우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1921년 캐나다 프레드릭 벤팅의 아이디어로 인슐린은 추출되었고 이후 현재 당뇨병 환자들에게 인슐린은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슐린은 처방받은 환자들만 사용이 가능하고 약국에서 주사기나 병으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인슐린은 사용량, 사용시점, 사용 및 보관 방법 등을 병원에서 지시받은 대로 유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7위는 투구계 혈액입니다. 투구계 혈액의 리터당 가격은 14,265달러입니다. 투구계는 말발굽 모양의 딱딱한 가피로 덮여 있으며 길이는 50에서 60cm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구계는 지구에서 4억 5천만 년 이상 생존해온 동물로 살아있는 화석으로 간주되는데요. 투구계가 현재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이유 중 하나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바로 혈액 때문입니다. 투구계의 혈액은 혈액 속 구리 때문에 파란색을 띠는데요. 투구계 혈액의 가격이 높은 이유는 무엇보다 혈액의 응고 여부를 통해 세균의 오염 여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험실, 연구실, 병원 등에서 투구계 혈액의 수요가 많은데요. 보통 투구계를 포획해 혈액을 채취하고 나서 다시 투구계를 바다로 풀어주는 형태로 투구계 혈액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 오염과 불법 채취 등으로 인해 투구계의 개체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6위는 리세그르산 디에틸 아미드입니다. 리세그르산 디에틸 아미드의 리터당 가격은 28,847달러입니다. 흔히 LSD라 불리는 리세그르산 디에틸 아미드는 무색, 무취, 무미한 화합물로서 환각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마약과 달리 중독성은 없는데 LSD는 의약품도 아니고 단순한 실험용 화합물이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하게 된다면 30분 내로 환각작용을 불러와 시각과 청각의 감각이 무뎌지고 더불어 혈압과 체온도 상승하는데요. 보통 20시간 내외로 이러한 현상이 유지되는데 부작용으로는 정신병의 유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LSD는 암시장에서 꾸준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 국민의 10%가 사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을 정도로 수요가 꾸준합니다.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고가인데요. 유엔에서는 1971년 LSD를 규제 물질로 등록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5위는 킹코브라 독입니다. 킹코브라 독의 리터당 환산 가격은 44,000달러입니다.
사실 킹코브라 독만 놓고 본다면 사람의 중추신경에 영향을 미치고 극심한 고통과 사지마비, 심혈관 장애, 혼수상태, 심지어 사망까지 불러오기 때문에 공포의 대상인데요. 그렇지만 킹코브라 독은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키니 교수가 킹코브라 독에 함유된 단백질 우아닌을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107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단백질인 우아닌을 활용해 진통제를 만든 것입니다. 이는 몰핀보다 20배 더 강력하다고 하는데 때문에 킹코브라의 독은 매우 비싼 액체 중 하나입니다. 4위는 바카라스 레스 람스 세크리스 드 테베입니다. 이 향수의 가격은 리터당 22만 6,600달러입니다. 실제 판매되는 가격은 0.25온스 용기에 1,700달러 수준인데요. 크리스틴 나겔이 제조한 1998년 출시된 이 향수는 제스민, 제라늄, 바질, 머스크, 카르다몬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세련되고 관능적인 향기를 갖고 있습니다. 피라미드 모양의 크리스탈로 된 용기에 담긴 이 향수는 가장 아름다운 향수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3위는 맨디스 코코넛 브랜드입니다. 맨디스 코코넛 브랜드의 리터당 환산 가격은 133만 달러입니다. 2009년부터 생산되어 750ml의 용량이 병으로 판매되는 가격은 100만 달러인데요. 다른 고가의 술은 다이아몬드나 금으로 장식된 병에 판매되고 있지만 맨디스 코코넛 브랜디는 일반적인 병에 담겨 판매되는데 미국 맨디스 브랜디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작 과정을 들여다보면 이 술은 스리랑카 보라수수 꽃의 수액을 채취해 먼저 이를 나무통에서 발효시킵니다.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 발생 효모로 발효가 이루어지는데 이를 다시 나무통에 옮겨 여과한 다음 증류기에서 증류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앞선 설명처럼 이 술은 제조에 코코넛이 활용되지 않으며 알코올은 40%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2위는 전갈독입니다. 전갈독의 리터당 가격은 1,030만 2,700달러입니다. 모든 전갈은 사람에게 위협적이지는 않고 그중 약 25종의 전갈이 독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요. 전갈 독에 쏘였을 때의 고통은 매우 극심합니다. 그렇지만 전갈 독은 그 가치만 놓고 봤을 때는 고통을 잊게 만들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전갈 독은 다양한 의학 연구에 사용될 수 있는데 잠재적으로는 진통제, 항암제, 항균제, 항염제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전갈 독을 활용해 제작된 신경교정 치료 약물이 사용과 관련해 허가를 요청하게 됐는데요. 전갈독이 이렇게 고가인 이유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추출이 매우 어려운 것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비싼 액체 1위는 갈릴레오의 정액입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경주마인 갈릴레오 정액의 리터당 가격은 1,241만 600달러입니다. 1998년 출생한 갈릴레오는 현재 은퇴했지만 경주마로서 활동 당시에는 대단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2000년 10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출전한 8번의 레이스에서 6번을 우승하기도 했는데요. 은퇴 후 갈릴레오는 종마로도 유명한데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비싼 종마입니다. 1회 교배 시 약 72만 달러 수준의 비용이 책정되는데 연간 100회의 교배를 추정한다면 갈릴레오의 교배로 엄청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입니다.